그래요. 아우,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손주들의 재롱잔치. 맞습니다. 아, 예. 풍성한 한가위만큼이나 아주 풍성한 무대 준비했습니다. 네. 힘을 뭉쳤다고 하죠. 자, 이번 무대는 여러분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그래퍼스 파벨 무대입니다. 딱같이 원. 아유, 잘한다. 잘했어요. 아유, 제 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너무 깜찍하지 않았어요. 네. 내가 저기 얼마 전에 이거 한번 제가 저 패러디 한번 했었거든요. 예. 아, 알죠. 예. 그거보다 훨씬 낫네요. 예. 예. 헬멧까지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좋습니다. 자, 우리 크레파스 팝의 점수가 기대가 네. 됩니다. 네. 자, 크레파스 팝의 네. 점수는요? 오! 아니 네. 이승훈 씨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렇게 안 나지요. 예. 예. 어,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박수. 자, 다음 팀은 누굽니까? 예. 네. 부녀가 함께 만들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 팀인데요. 그래요? 음악 편집부터 댄스 레슨까지 우와. 아버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예. 예. 꿀짱구와 꿀땡입니다. 오, 예. 사실 아버님 박남정 씨도 네. 이 나이 때는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예. 그때는요. 그때는 이렇게 아르켜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다 끼워드릴 테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야, 이거 놀랐습니다. 얼마나 연습했어요? 한 2-3일밖에 안 했어요? 네네. 아빠가 직접 다 안무를 알려준 거예요? 네. 와.
아, 정말 대단하다. 네. 네, 아니 시은이는요 네. 제가 하나도 안 가르친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냥 화면 보고 연습했어요. 끼가 대단한데.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아까 아저씨.